거울을 한번 보시고 눈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밑에 찡그려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은 옆으로 주름이 가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은 항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항검과 지방 재배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광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고 처짐이 있거나 불룩하거나 눈밑이 다크서클이 있거나 아니면 이 주름까지 모든 경우를 눈밑 지방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느 경우냐면 단 여러분들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첫째, 눈밑이 불룩하거나 둘째, 눈밑이 다크서클이 있어서 좀 어두워 보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그 외에 처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항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항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재배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울을 보시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시고 눈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밑에 찡그려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은 옆으로 주름이 가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은 항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름이 없고 스마일 라인 노즈 이 흔히 말하는 애교가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은 그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다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항검 수술을 하면 처짐도 없어지고 불룩한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다크서클도 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눈밑이 밝아 보이는 효과와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반사되는 반사가 정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 지방재배치를 했다. 지방재배치를 하면은 정반사를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짐이 아직 남아있고 주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난반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수술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검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지방 재배치를 선택해야 될지 여기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에 대한 흉터가 많이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이 지방 재배치를 선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검 흉터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뒤 만약에 아주 미세한 흉터까지 한 달 정도 뒤서부터는 거의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오늘도 환자분한테 들은 경우인데 항검 수술을 상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항검 수술을 하면 눈밑 애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항검 수술을 하면 눈밑 애교가 일부는 잘라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밑 애교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메리트를 제공하고 많은 좋은 점을 제공하지만 나이가 있었을 때, 피부가 처지게 됐을 때 이때는 애교주름 밑으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애미가 웃었을 때 아니면 애교를 만들어 봤을 때 그 밑에 주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애교를 제거하시는 쪽이 더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결정이고요. 아직 괜찮다고 그러면 애교를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기준을 많은 수술을 해보니까 가장 예쁜 거는 가장 자연스럽게 결과 나올 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수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애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애교가 나중에는 나이를 먹었을 때는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애교가 없어진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애교가 있으면 눈이 작아지고 주름이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공과 눈미지방재배치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차이점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애교를 보존할 것인지 애교를 제거하는 것이 나은지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거나 고려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